자, 다섯 번째로 가보자. 우리 메리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시대는 알아주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집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 자, 이제는 이 여자가 어디로 가? 수리남으로. 남미로 간다. 자, 거기서 약 2년을 보내네. 뭐 하면서 보내다 하면 스펜드 다음에 ING를 써. 우림을 탐구하면서. 자,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주어 동사인데, 얘가 이제 confront인데 뭐에 직면해서 하니까 이렇게 써야 돼. confronted with 이렇게 써야 돼. faced도 똑같이 뭐에 직면하다 하면은 faced with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래서 이거에 직면해서 이런 말인데, 강렬한 열, 덥지? 이것도 혹독한, 아주 맹렬한 혹독한 열대 폭풍. 열대 폭풍 뭐라고 그러지? 막 하여튼 토네이도 같은 막 그런 열대 폭풍, 그 다음에 위험한 동물들. 예를 들면은 뭐, 거미지? 타란툴라. 그 다음에 어류인데 사람 물고기가 사람 살을 먹어. 그런 것들에 직면해서 얘는 직면에서도 계속 continue 하면 to나 ing를 쓰지. 계속 모든 단수, every 다음에 단수 모았다. 그녀가 모을 수 있는 걸 다 모았어. 그래서 자기 집에 보관했다. 그 벌레들을. 뭐 한 벌레? 가지고 왔던 벌레. 과거니까. 그 숲 밖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만들었다. 뭘 만든 거야? 수많은, 이게 수많은이야? 수많은 설명, 묘사,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요거는 요두개네. 요거를 유지하고 만들었다. 자, 결국에는 그녀는 그림을 90종 이상의 벌레들, 곤충들을 그렸고, 적어도 60종 이상의 식물도 그렸다. 이거 뭐 별것 되지도 않는데. 요즘이면 사진 찍으면 하루에도 1000개씩은 모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뭐야? 그림인 거지. 어려웠지. 자, 여기까지 뭐다? 수리남에 가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동물, 식물을 모았다는 거지. 그리고 수리남이라고? 수리남. 수리남 어딘 줄 알아? 그 드라마 있는. 그렇지. 이 마약 천국이야. 황정민의 드라마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서 배경이 되는 곳이 돼. 그냥 제목이 수리남 아니야? 그게? 네. 내가 말하는 거? 네.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나도 재밌게 봤어.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자, 이 그림으로 그녀는 출판했다지. 그녀 평생의 작품을 출판했다. 이것도 과거지. 그 제목이 Metamorphosis. 뭐 변태 같은 거야. 수리남 곤충의 변태 뭐 이런 책으로. 그 책은 메리언의 열정을 보여줬다. 둘 다지. 곤충과 그림 둘 다에 대한 열정. 그것은 진정으로 놀라운 책이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주어가 없지? 주어나 목적 없을 때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그리고 그것은, 그 책은 포함하고 있었다. 화려한, 다채로운, 그리고 세부적인 그림들인데 얘네들이 다 들어간 거지. 뭐 어렵지 않은 동물들이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책을 출판했다. 그 그림을 모아서 책을 출판? 했다. 그 내용은 그랬다 이런 얘기지. 다음에 넘어갔어. 자, 이제 책 설명을 가겠지. 그 한 설명이 보여준다. 뭐야, 거기에 밝은 푸른 나비도 있대. 와, 이건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다, 그지? 이런 화려한 꽃들 위로 날아다니는, 이렇게 되겠지. 무슨 꽃이야, 저거, 식물이?
무슨 석류나무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이 폼그라나테 플랜트라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나비가 위드 AB라는 게 있는데 A가 B 하면서 이런 뜻이야. A가 B 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나비는 앉아 있으면서 근처에. 그 다음에 애벌레지? 그래서 또 그 애벌레 같은 거는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되겠지. 저 플라워 스템이니까 그 줄기야, 꽃줄기를. 자, 또 다른 건 묘사 한다로 해야 되겠네. 이게 다 현재 시제를 썼네. 그래서 또 다른 건 묘사하는데 두 거미의 웹을. 근데 그 웹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두 거미 줄이 뭐 하는 걸 묘사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두 나뭇가지에서 거미줄이 뻗어져 있는 것을 묘사한다. 뻗어져 있는 것을 묘사한다. 뻗어져 있는 것을 묘사한다가 아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지? 스트레치드. 요걸로 돼 있어? 네. 요것도 의외네. ing가 좋을 거라고 봤는데 Deepest to spider webs. 자동사로 쓰면은 좋은데 수동으로 썼네. 자, 아무튼 이 웹이 뻗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가보자. 아, 이게 이걸 꾸며주는 걸로 보면은 더 이게 쓰는 이유가 정확하겠다. 그러니까 두 나뭇가지에서 뻗어져 있게 된 거미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된 하니까 이렇게 쓰자. 이것도 이제 AB야. AB. 자, 거미줄 두 개가 쫙 있는데 뭐야? 거미랑 개미가 어떻게 돼? 거미랑 개미가 그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그림 속에 삽화 속에 뭐가 있었는가고. 자, 그 다음에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과학적 이해에 대해서, 곤충에 대한 그 시대.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사용했는데 그녀의 그림, 삽화 이거를 종을 분류할 때 쓰게 됐대. 그거 보고 아 이건 종이 뭐다 이렇게 분류까지 할 정도로 백과사전처럼 이 여자의 그 삽화를 썼다. 그녀의 작품은 또한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켰다. 가져왔다. 누구한테? 벌레 연구에. 또 어디에? 미술 세계. 그림이니까 미술이고 곤충이니까 곤충 연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not just A to B 이렇게 되는 거야. to A to B 해서 Not just, not only, but also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등장하는 괴테. 독일의? 괴테가 누구냐? 독일의? 철학자지? 그래서 유명 독일 시인. 철학자자 시인이지. 유명하게 된 사람이지. 그래서 이 뒤로 붙여. 얘는 감명을, 그녀 작품에 의해서 감명을 좋겠어, 받았겠어? 받았겠지? Must have been PP를 써야지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감명을 그녀의 작품에 받았다. 그래서 그는 칭찬을 했대. 얘의 재능을. 뭐 하는 재능? 이렇게 미술, 과학을 같이 짜내는. Weave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다, 짜내다 이런 말이야. 그 잘 집을 만드는 그 벌 저 동물이 뭐야? 비버지? 그래서 단어 보면은 이제 요렇게 비슷하지? 그래서 짜내다 뭐다.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자기의 이름에
뭐 we've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 이 말이 요 말 비슷하지? 우리가 만들어낸다. 저희 사촌이 위부자에 가는. 어 좋지? 어 두산인가 얘가? 그럴 거야. 울산인데. 무거동에 있는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메이커가. 그 두산이. 그렇지. 처음 알았어. 두산 위부인가? 뭐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자 그 책이 그 속에 있는 책과 그 사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다음 그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지 명사면 전치사 despite도 전치사야. 얘는 접속사 주어동사가 와야겠지. 그래서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 작품의 인기는 시들했겠어? 증가했겠어? 시들어졌다. 죽은 다음에. 죽지 말았어야 된 거지? 끝까지 살아서 인기 있을 때까지. 그래서, 자, 이거 또 나오지, 이제. It is thought that. 이렇게 하면, 뭐뭐라고 생각된다. 생각되어진다, 이 말이야. 수동태 써야 돼. 이것은 뭐 때문이었다? 뒤에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그녀가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자, 또 이제 과거니까 병렬로 이렇게 되겠지. 어떤 교육도, 공식 교육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진다. 생각된다. 또한, 성공 못한 이유 두 번째지. 그녀의 작품은 다루었다 취급하다. 딜의 과거야.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역사적인 주제나 종교적인 주제를 다뤘으면 그때 이제 좀 유명해졌을 건데 한마디로 어떤 걸 다뤘다는 거야? 쓸데없는 것들을 다룬 거지. 교황을 다뤘다든지 뭐 황제를 다뤘다든지 전쟁을 다뤘다든지 그지? 가우디의 구에니카라는 작품도 스페인 내전을 다룬 거지. 뭐 그런 거 들어봤는데. 어 또 뭐 있어? 하여튼 대부분 보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뭐야? 12명이 그 뭐 배신자 있어가지고 그런 예수의 그 어떤 배신 모습 그런 걸 또 담은 거지. 또 하늘에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뭐지? 교회. 하여튼 이것도 종교. 그래서 종교든 왕이든 정치든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게 바로 뭐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말이야. 널리 퍼졌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별로 유명세는 달리지 못했다. 성공하고 바로 죽었거나 아니면 주제가 별로 인기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자, 마지막. 자, 하지만 20세기. 얘는. 하지만이 가는 이유는 이제 20세기는 그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 좋아졌지. 얘의 작품은 재평가 되었다지. 되다는 BPP. 역사가 미술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특별한 성취를 그리고 그녀의 열정을. 어떤 열정이야? Contribute to는 기여하다야. 어디에? 기여하다. 초기 현대과학에 기여했던 열정이니까 관계사 써야겠지. 이거는 무시하고 뒤에 거는 인식, 인정했으니까 그녀의 성취를 인정해주면서 인식하면서 독일은 그녀의 초상화를 500마르크 지폐에다가 얹었다는 거지. 500마르크가 얼마지? 환율 한번 따져볼까? 뭐 무슨 개나 소나 다 막 500마르크 개나 소나 다 환율이 우리나라보다 돈이 비싸. 막 달러는 막 천 몇백 원, 유로도 몇백 원. 아이씨 환율. 독일 마르크 안 쓰나?
이제 유로만 쓰나? 환율이 왜 이따구로 나오지? 아 여기 있다. 독일. 독일 왜 안 보이냐? 안 보이지? 가나다라고 샀었다니까요. 그럼 독일이 없잖아. 그런데. 어? 독일이 없는 이유가 뭐지? 어, 봐봐. 그러면 독일 통화. 얘네들은 그럼 마르크 없애버리고 유로만 쓰나? 아, 이제 유로만 쓰는구나. 와, 이 여자는 두 번 죽었네. 그제? 한 번은 죽고 나서 죽었고, 두 번은 화폐에 실렸는데, 독일이 화폐 개혁, 아니, 저기 화폐 통합하면서, 유로로 통합하면서, 마르크를 안 쓰면서 또 이 여자. 지폐 실린. 지폐 없어진 거야, 뭐. 그런가 본데? 아, 나 독일 가봐야 되겠는데. 독일 특파원! 아무튼. 근데 궁금한 건 500마르크가 얼마인지 몰라도 좀 고액 지폐 같은데. 고액 지폐는 잘 안 쓰니까. 별로, 이렇게 잘 안 쓰는 지폐에다가 실렸다는 거지만. 그래도 지폐에 실렸다는 건 얼마나 거야. 그지? 지폐에다가.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그녀의, 뭐야? 거기에 있는 학교들이 그녀 이름을 떼서 불려진다. 그러니까 무슨 학교라고 부르면 돼? 뭐 마리아, 뭐 곤충학교니, 뭐 메리언, 무슨 뭐 학교니, 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름 현대화에서는 인정이 되었다는 거. 자, 얘는 자연주의자다. 자, 여기에 조금 어려운데, 자, 이 자연주의자를 뒤로 빼면은 이게 열정이지. 식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이 its mark, 어떤 표시를 남겼다. 과학계에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계의 흔적을 남긴 자연주의자 이렇게 꾸며주는데, 그럼 자연주의자를 뒤로 빼면은, 자연주의자를 뒤로 빼봐. 그러면 자연주의자 가 대, 자연주의자 의 대, 자연주의자 를 대. 자연주의자 를? 를 넣어서 해석을 해봐. 네? 를 넣어서 해봐. 자연주의자 는? 아, 자연주의자 를. 식물과 곤충의, 말이 안 되지? 자, 그럼 뭘로 될까? 자연주의자를 뒤로 둬봐. 자연주의자의 열정, 이렇게 되지. 이거에 대한. 이 자연주의자의 열정인데, 이거에 대한 그 사람의 열정이 이런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의 되니까 소유격을 써야 돼서. 요게 답이야. 이걸 잘 기억해 두라고. CASV가 A를 뒤로 간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많지. 자, C, A, as, B. A를 B로 가져온다. View, regard, look upon.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이제 consider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뭐를 안 쓴다? A, B 바로 죽방으로 가고 여기에다 뭐를 안 쓴다? as를 안 써. 이런 것들이 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 말이야. Deem이라는 말도 하나 더 있다. Deem A as B. 전부 다 A를 B로 간주하다. 됐나? 그 다음 다른 과학자들은 오늘날 그날에 그때의 다른 과학자들은 복수니까 논쟁을 했었지만 주어 동사 접속사 뭐 인지 아닌지인데 목적으로 쓰였네. 그러면 whether or not 이거 쓰겠지. 곤충은 흙으로 진흙으로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논쟁을 벌였어 안 벌였어? 버렸었죠. 버렸지? 그렇게 버렸지만 그녀는 증명을 했다. 바로 뭐의 과정? 변태. 요 단어 외워두고 변태의 단계 과정들을 증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클리어 시켜버린 거지. 왜 논쟁을 한 거야? 진흙에서 나왔을까?
나왔지 않냐? 안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해버렸으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나오는지 그립으로 보여줘서 지능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클리어했다. 오늘날 미술 세계에서도 얘는 뭐다? 첫 번째로 이거를 보여주니지. 자연의 미적인 힘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자연을 그렸다지. 자, 어떤 이런 등등의 접속 전치사를 써야 돼. 일단 이거 의심, 이것도 의심이야. 뭐 조소 이런 것들 있지만 그녀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게 부딪직면한 거지. 뭐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요? 전치사니까 ing 쓰고. 너무 다르다. 비동사니까 형용사 쓰고. 그래서 전형적인 여자들과 뭐 이쁘려고 하고 막 옷 잘 입고 뭐 곤충 무서워하고 파리만 봐도 막 어머나 이렇게 막 놀라는 그런 내숭 떠는 그런 여자들, 그렇게 이런 전형적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직면한 이런 의심이나 조소에도 불구하고 얘는 꿋꿋이 연구했겠지? 그는 뭘로 알려져 있다, 야. Be known as. 가장 위대한 과학적, 뭐, 사파가, 화가, 설명자로서. 자, 얘의 역사적 평가를 했지. 자, 여기까지.